모든 음을 후로 부는 게 아니고 투로 불어주셔야 돼요. 악보의 위에 투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게 교재라서 써져 있는 거지 다른 악보엔 써져 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영수플룻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기쁜 날이에요. 드디어 플루트 교실 1권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플루트 교실 교재로 수업을 진행해 볼 거고요. 메트로놈을 켜서 기준박을 알려드릴 거예요. 기준박 켜놓으시고 연습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사실 이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찍어 봤었는데 제가 평소에 1대1 레슨 할 때처럼 수업을 하니까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최소한으로 찍고 그냥 쭉쭉 불어드리면 멈췄다가 들어보시고 또 멈췄다 들어보시고 반복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영상에서 티칭을 할수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번 해보시고 너무 부족하시면 방과 후나 문화센터라도 가시는 게 낫고요. 더 좋은 거는 사실 1대1로 수업을 받는 게더 좋겠죠. 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와 보시고 부족하시면 더 수업을 알아보시는 걸로 해볼게요. 우선 오늘 레슨 3, 17페이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앞쪽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기준박은 60으로 잡고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은 1번 위에 투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반에 헤드 연습할 때 알려드렸지만 모든 음을 후로 부는 게 아니고 투로 불어주셔야 돼요. 악보의 위에 투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게 교재라서 써져 있는 거지 다른 악보엔 써져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투로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숨표는 꼭숨 있는 데서 쉬시고 숨표 아닌 곳에서는 숨 쉬지 마시고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숨을 많이 들이쉬시고 그 상태에서 쭉 뱉는 연습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솔라시운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솔은 엄지손가락 안쪽부터 1, 2, 3, 4, 5였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오른손은 새끼손가락 길다란 것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제외한 손다 떼시고 왼손만 1, 2, 3, 4다 누르시는 거예요. 1, 2하고 한칸 띄우고 3, 4. 요대로가 솔이고요. 이거 하나 떼면 라, 이거 하나 떼면 시예요. 쉽죠? 시, 라, 솔. 솔라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페르마타가 있어서 메트로놈 없이 연습하실 때는 더 늘려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세요. 5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우선 오늘은 레슨 3을 끝까지 보기엔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편에 레슨 3 뒷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레슨 하나당 5분, 6분 정도로 끊으려고 하니까 수업 영상이 두 개씩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레슨 3 뒷부분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